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전 산문 제10강 배비장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비장전입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배비장이 주인공인데, 이 작품에서는 이 주인공이 비판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혹시 1, 2학년 내신 대비 때 봉산탈춤이라는 작품 학습해 보셨나요? 봉산탈춤에서 양반 삼형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 양반 삼형제는 바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판을 누가 하느냐? 물론 일부 부분에서는 양반 스스로 무식함과 무지를, 허세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말뚝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비판, 풍자,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작품 배비장전은 어떠냐?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방자와 여기 나와 있는 여인을 통해서 배비장을 비판, 풍자하는 작품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지문을 천천히 한줄한줄 읽으시면 작품 내용을 분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작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자놈이 언성을 변하여 일부러 지금 배비장이 여인과 얼레리 꼴레리를 방 안에서 하고 있었는데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방자가 일부러 소리를 높인 거니까 배비장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라고 하니까 여인도 놀라는 채, 진짜 놀란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이 왔다, 이런 게 아니라 방자와 짰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놀리려고 배비장을 놀리려고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만 제대로 파악을 해 두신다면 크게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내 짝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남자를 방 안으로 들였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배비장 뭡니까? 이거 지금 놀란 거죠. 배비장이 여인의 남편이 온줄 알고 이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라 방자죠. 남편이 온줄 알고 벌거벗은 몸으로 숨으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네요. 제가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자더러 이런 말이 죽어도 문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즉, 아주 남부끄러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자를 쓰는 그런 양반의 허세를 비판하는, 풍자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성품이 어떠한 거라고 물어보니까 여인이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도척, 항우, 번쾌, 조자룡 등 고사 속 인물을 들어 아주 힘이 세고 포악한 사람임. 그러면 너는 잡히면 죽는다. 라는 거죠. 일부러 겁을 주는 거죠. 너는 이제 죽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배비장이 애걸하면서 말을 합니다. 날좀 살려라. 살려달라. 이 상황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겁을 먹은 배비장이 여인에게 목숨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저 계집 흉계 꾸며 여기서 계집은 누굴까요? 여인이겠죠? 그래서 배비장을 아주 큰 자루에 들어가게 하려고, 물론 그냥 들어가라고 하면 당연히 안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우습네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나 드시오라고 하니, 거기는 왜 들어가라오라고 하니, 그리 들어가면 살 도리가 있다. 속이는 거죠. 비판 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들어갑니다. 자, 저 방구석에
저 방구석에 세워둔 것이 무엇이냐? 방자가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알고 있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검은 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둘이서 짜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놈이 눈치는 채하고, 여기서 말하는 저놈은 누구일까요? 방자이겠죠. 누구를 지칭하는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검은 고 쳐봐라 라고 하니까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퉁 치면 검은 고 소리가 들려야 되죠. 하지만 그 안에는 검은 고가 아닌 배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은 고 소리를 배비장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검은 고인 채하고 자루 속에서 둥덩둥덩 둥덩지덩, 우습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검은 고 이상하다. 아래를 쳐도 위에서 소리가 나고 위를 쳐도 위에서 소리가 나니 괴상하다 라고 일부러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여인이 계집이 꾸며내는 거죠 라고 하면서 일부러 나 오줌 누러 갔다 올게 라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표현상의 특징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 하나만 더. 이중적 언어 사용. 한자어를 섞어 술을 마실 만한 분위기임을 드러내는 것. 이중적 언어 사용. 밑에 여보, 고일자가 검은 고를 좋아하는 수가 분명되어 보일 듯하니 다른데로 나 이사 좀 시켜보시오, 시켜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피나무 괴 상자 같은 것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자를 쓰죠.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또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있죠. 밑에 내용 읽어볼까요? 한자가 막 많이 나오는데 불태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괴를 불에 태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배비장을 놀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세 인물이 등장을 하고 두 인물이 짜서 한 인물을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정리 확인하셨나요? 이해와 감상 반드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됐나요? 시간은 제가 짧게 드리면 정지를 하셔서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내용도 마무리 읽어보시고 밑에 판소리기 소설의 특징 중요합니다. 당대의 전형성이 잘 드러나는 인물 배비장, 애랑, 여인이거든요. 계집이거든요. 방자 등장한다라는 거 세부 내용 읽어보시고 두 번째,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하였다. 세 번째, 해학적 풍자라고도 보일 수 있죠. 그 다음, 사사조의 율문체를 사용하였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주제의식과 표출방법, 풍자와 비판, 해학과 골개까지. 그리고 4번에 나와 있는 공간의 이동, 여인의 방 안에서 자루 안으로 들어가고 자루 안에서 어디로 갔죠? 피나무 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내용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간단히 한 문제 정도만 살펴보면 문제 유형은 어차피 내용일치와 표현상의 특징일 것입니다. 자, 기본 문제 볼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죠. 해학적 요소. 이러한 간단한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하여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